안녕. 선생님하고 오늘 예쁜 접기 할 건데, 어, 선생님이 종이 준비했어요. 선생님 종이는 A4 종이. 원래 A4가 이렇게 하얀 색깔이죠. 근데 여기 하얀 색깔 하니까 잘안 보여서 선생님은 연두색으로 할 거예요. 친구들은 집에 있는 A4 흰색으로 하면 돼요. 어, 근데 저는 A4가 없어요. 이런 친구 있을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연습장 종이 어떨까? 어, 그것도 없으면 음, 신문 광고종이 뭐 이런거 아무거라도 괜찮아요. 네. 자 그리고 종이 준비됐으면 종이 한장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연필 그리고 풀가위 선생님이 늘 뭐는 준비하라고 그래서 선생님 만날 때 항상 풀가위는 기본이라고 그랬죠. 풀가위펜 오늘은 풀가위펜에다가 A4 종이 한 장. 자, 요게 재료 전부에요 A4 준비된 친구들은 4cm 정도 할 거예요. 4cm. 자, 4점 하나. 점두개 정도는 찍어 줘야지 연결하기가 좋아요. 자. 슈. 4cm 보다 더 크면 우리가 원하는 게안 돼요. 만약에 4cm를 못 하겠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는 이렇게 반 접어, 접고, 이 반을 한세 조각 정도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이렇게 세 조각 정도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해서 한 조각을 자르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4를 찍었으니까, 4에 맞춰서, 가위, 차 있는 선을 맞춰서 가위로 쑥슥슥슥슥슥슥슥슥슥슥슥 자, 이렇게 종이를 준비시켜 주세요. 한쪽 끝에만 전체를 접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를 접는 게 아니라, 한쪽 끝만 반 접을게요. 다림질. 자,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라고 선생님이 색깔펜으로 여기 한번 준을 그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을 필요가 없죠? 선생님만 걷는 거예요. 자, 보이죠? 중심선. 네, 중심선 보일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거 하나 할게요. 세모를 접, 접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요 점. 요 점은 아주 뾰족하게 접고, 이 친구는 이선 위에 올라갈 거예요. 자, 여기 뾰족하게. 여기 뾰족하게. 그 다음에 이 뾰족이는 선 위에. 자, 그리고 다림질. 자, 아직 못 접은 친구를 위해서 조금 기다려주면서 한번더 설명할게요. 선생님이 커다랗게 보이게 한번 보여줄게요. 선생님이 그어진 선 보이죠? 이게 우리 이쪽 끝만 조금 접었던 선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보라고 색깔 펜 칠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뾰족이는 이렇게 뾰족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뾰족이는 이선 위에 올라갈 거예요. 자, 보이나요? 요 세모. 이 세모가 진짜 중요한 세모예요. 그래서 이 세모를 접을 때까지 다시 한번 반복 설명. 자. 끝에 한번 접고 펼치면 선이 보여요. 자, 이 선에 맞춰서 뾰족하게 이 뾰족이는 선 위에. 자, 됐나요? 자, 여기서부터 됐으면 이제부터는 한번 접을 때마다 종이를 뒤집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접었으면 종이를 뒤집어 주세요. 뒤집어서, 긴 사선이 옆에 있는 이 선을 만날 거예요. 다시, 이 사선이 이 선을 만날 거예요. 자, 만났으면, 다림질. 자, 다림질 했나요? 자, 선생님하고 똑같이 됐어요. 잘 모르겠다는 친구를 위해서 한번 더. 여기까지는 접었죠? 뾰족이 만나는 것까지는. 자, 한번 접으면, 오늘은 한번 접을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아, 맞아요. 한번 접을 때마다 뒤집어요. 자, 여기까지 친구들 접었죠? 자,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한번 접을 때마다? 어, 맞아요. 한번 접을 때마다 뒤집어서 또 다른, 또이 사선이 옆에 있는 사선. 지금 똑같은 거 계속 계속 갈 거예요. 세모를 자꾸 쌓을 거예요.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이렇게 한번 접고 나면 어떻게? 뒤집어야 돼요, 종이를. 그죠? 그럼 다시 이 빗선, 사선이 또 옆에 있는 선 따라 뒤집지 않으면 둥글둥글 말아져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한번 접을 때마다 뒤집어서 뒤집어서 똑같은 세모 또 만들고 한번 만들었으면 다시 뒤집어서 또 만들고, 선생님이 했던 말을 똑같이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했던 것을 똑같이 하는 세모를 계속 접을 때문이에요. 또, 뒤집어요. 뒤집었어요. 뒤집었으면, 또 세모. 어, 선생님이 너무 빨리 한다고요? 어, 선생님이니까. 어, 여러분들은 천천히 하세요. 한번 접었으면 어떡해? 그렇죠. 저기 친구 말한 것처럼 뒤집어야 돼요. 그쵸? 그렇죠? 뒤집어요. 또 접었어요. 몇 번이나 접냐고요? 이 종이 끝날 때까지 접을 거예요. 아직 안 끝났네요. 또 뒤집어요. 천천히. 제일 중요한 것은 천천히 하는데 다림질 선 정확하게. 세모도 정확하게. 자, 다시 한번 마지막 끝까지 뒤집어요. 접어요. 자, 이렇게 접으면, 와, 세모 스프링이 됐어요. 보여요? 세모 스프링이 됐어요. 자, 이렇게 내려놓을게요. 이렇게 쭉 펼쳐보면 똑같은 세모가 옆으로 쭉 가죠. 자, 아까 처음에 잡았던 아주 쬐끔한 친구 있었잖아요. 그죠? 이 친구는 우리가 오늘 하는 거에는 필요 없어서 이 친구는 잘라서 버렸어요. 그러면 똑같은 세모 몇,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10개가 필요해요. 10개가 필요한데 잘라버리다가 보면 자칫하면 9개 하고 자를 수 있으니까 다시 정확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의 세모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10개 뒤에 남아있는 세모는 뚱뚱 잘랐더니 이렇게 길면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런 거 평행사변형이라고 배워요. 이렇게 긴 세모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자 이렇게 열개된 세모 준비됐어요. 자 이렇게 됐으면 아까 우리 접었던 모양대로 다시 한번 접어볼게요. 억지로 접는 게 아니라 얘가 지금 이렇게 가, 가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접었기 때문에 접은 대로 앞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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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뒤, 앞, 이렇게 해서 세모 영수철을 만들어요. 세모 영수철 뿅뿅뿅, 개구리가 튀어나올 것 같죠? 자, 이렇게 세모 영수철을 만든 다음에 얘를 딱 벌. 첫 번째 세모 보여요? 첫 번째 세모? 이첫 번째 세모가 제일 뒤에 있는 세모를 만나려고 그러는데 강제로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처음 세모랑 뒤에 세모가 만나게 뒤에서 한번 벌려줘봐요. 보여요? 다시 한 번. 첫 번째 세모랑 제일 마지막 세모가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만날 수 있게 뒤에서 바늘 이렇게 벌려주면 이 친구 첫 번째 세모. 자, 이제 이렇게 놔둔 다음에 풀. 풀 준비됐죠? 아까 준비물 준비할 때풀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세모한테 풀 쓱싹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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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싹. 첫 번째 세모한테도 풀칠해줘요. 그럼, 풀은 항상 붙고 싶은 다른 면도 칠하는 게 좋아요. 마지막 세모한테도 풀칠해요. 자, 풀칠했어요? 여기도 풀칠, 아이고, 끈적끈적. 여기도 풀칠, 끈적끈적. 이렇게 풀칠이 됐으면 이두 친구 뭐 하고 싶어 한다고요? 만나야죠. 자, 만난다, 만난다, 만난다. 꼭 만났어요. 헉, 만나서, 자, 완전히 붙은 친구들은 살짝 펴볼까요? 와, 육각형 됐죠? 육각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 육각형. 자, 여기까지. 자, 이렇게 육각형이 되었으면, 이제 아까 생각해뒀다라는 세 가지를 표현할 거예요. 자, 세 가지를 표현하는데, 면은 지금 보통 면은 하나, 뒤집으면 둘. 그런데 우리는 면이 모두 몇 개냐면, 세 개예요. 한번 보여줄게요. 자, 여기 예쁜 거한번 볼까요? 자, 홍조가 심하던 딸기 아이스크림. 딸기 아이스크림이 홍조가 심해서 빨갛게 딸기 아이스크림이 되었대요. 자, 딸기 아이스크림은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헉, 오, 그 빨갛은 딸기 아이스크림이, 헉, 어머나, 빨간 홍조가 나와가지고 보얀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되었대요. 와, 홍조가 나왔으니까 정말 잘 됐죠? 자두 가지 봤죠? 무슨 아이스크림? 딸기 아이스크림에서 바닐라 아이스크림. 어 그런데 바닐라는 어떻게 되었을까? 어머나? 근데 너무 하얗게 되어가지고 살이 타서 세상에나 초코 아이스크림이 되었대요. 자 아이스크림 모두 몇 가지 나왔어요? 딸기 아이스크림, 바닐라 아이스크림, 마지막에 초코 아이스크림. 모두 세 개가 나왔죠. 자, 그냥 이친구로 볼까요? 앞면, 뒷면. 오, 두 개밖에 없는데 면이 몇개 나왔어요? 세 개. 아이스크림 세 가지가 나왔죠. 우리가 여기에다가 세 가지 될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한번 꾸며보려고 해요. 자, 친구들도 세 가지 생각했어요. 뭐세 가지 생각하냐고요? 음, 알, 계란이 병아리가 되었다가 꼬꼬닭이 됐대요. 어머, 그것도 세 가지구나. 음, 그렇게 일의 순서가 되는 거 아니면 또 뭐가 세 가지가 있을까? 어, 생각해보니까, 음식을 하려고 엄마가 말이야, 음식 재료를 잔뜩 준비해뒀어. 그러다가, 솥에다가, 냄비에다가, 자글자글 끓여가지고 맛있게 돼가지고 예쁘게 플레이팅을 했대. 그것도 세 가지가 되네? 어, 씨앗이 싹이 트고 꽃이 피어도세 가지 된다고? 누가 말했어? 어, 저 똑똑한 친구 말했구나. 아니면, 그냥 세 가지 되는 거 해도 돼. 선생님이 렇게할 거야. 1, 1 1 다음에 뭐가 있어요? 2가 있다고요? 근데 2 하려고 대번에 딱 뒤집어서 2라고 쓰는 친구 있었죠? 에이 망쳤다. 어떡해. 1 썼어요? 그러면 그냥 가면 안 돼요. 잘 보세요. 1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면 가운데 있죠? 가운데 가운데 점을 위로 툭 튀어 오르게 할 거예요. 다시, 가운데 점을 밑에서 손으로 위로 툭 튀어 오르게 할 거예요. 그리고는, 와, 자기가 스스로 모아지려고 해요. 모아지려고 해요. 모아지려고 해요. 그리고는 가운데를, 가운데를 버려주는 거예요. 쭈쭈쭈쭈쭈, 버려주고, 그리고, 크다랗게 2를 써볼게요. 2. 2 보여요? 자, 그러면 다시 3이 가야 되죠? 3도 아까 어떻게, 해? 가운데. 여기 가운데 점을 밑에 손으로 툭 쳐서 올려서 와 툭! 다시 툭! 그리고 스스로 모아지려고 하는 방향대로 모아요 모아요 납작하게 모으면 가운데 뾰족하게 올라온 가운데를 쭉 버려주면 새로운 면이 나와요. 여기다가 선생님이 그대로 이렇게 3자3 그럼 다시 1로 가려면 어떻게? 아까하고 똑같아요. 가운데를 툭 쳐서 올려요. 삭 모아요. 가운데를 벌려줘 와! 아까 해놓은 1이 나왔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가운데 툭 쳐서 올리고, 쩐 2. 툭 쳐서 올리고, 쩐 3.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자, 여기가 1면. 1면 다음에 다시 툭 쳐서 올려서 2면. 툭 쳐서 올려서 모아서 가운데 벌려주면 삼면, 이렇게 면이 세개 나오는 거예요. 이 삼면에 세 가지 구성 이야기를 만들어요. 아까 아이스크림 봤죠? 아이스크림. 자, 무슨 아이스크림? 딸기 아이스크림. 다음번에 펼치면 바닐라 아이스크림. 다시 펼치면 초코 아이스크림. 이렇게 세 가지. 어, 물음표, 마침표, 느낌표. 이런 것도 세 가지네. 또는, 생각이 너무 안 난다. 나뭐세 가지 할까 고민되죠. 그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세 그 가지. 아니면 엄마, 아빠, 나 이렇게 세 사람, 뭔가 세 가지를 잘 생각해서 예쁘게 꾸며봐요. 잊지 말아야 할건 뭐라고요? 한번 하고 나면 가운데를 툭 쳐서 올려서 벌려준 다음에 꾸며주고, 다시 툭 쳐서 올려서 벌려주고 난 다음에 꾸며줘야 돼요. 하나 꾸미고, 뒤집잖아요 오 이거 보세요 아이스크림이 다 흩어졌죠 이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저 친구 말했죠 가운데를 툭 쳐서 올려서 뾰족하게 올라오면 싹 모으면 가운데를 벌려줘요 잘안 벌어진다고요 아마 아까 풀 붙일 때좀 많이 붙여져서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도 살살 살살 펼쳐보면 이렇게 펼쳐져요 알았죠 친구들, 뭐세 가지 해왔을까? 선생님, 너무 기대된다. 잘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작품 보여줄까요? 조금 있다가 사진으로 몇 가지 작품 예를 보여줄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더 잘할 거니까, 선생님보다.